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앞서서 제가 레미제라블 합본 특별판 언박싱 영상에서 언급을 했던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박싱 영상은 여기 카드통에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엄지를 척 들어올리는 작품, 레미제라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의 1862년작 소설입니다. 작품은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 자체를 조명하면서 사회와 개인의 대립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요거에 따라서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작가 빅토르 위고가 이 작품을 처음 구상할 때만 해도 사회 고발, 요거에다가 메시지 중점을 두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비참함을 다루겠다, 요런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방향이 바뀌면서 이러한 비참함을 겪으며 살고 있는 인간들,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조명하는 이야기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참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프랑스어 레 미제르라는 단어가 작품의 제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레 미제라블로 변경이 됐습니다. 도스티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목 참 잘 지었죠? 불쌍한 사람들. 작품을 다 읽고 나서 곰곰이 제목을 생각해보면 무릎을 탁 치고도 남을 단어예요. 참 잘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작품의 제목이 된 단어, 레 미제라블. 프랑스어로 놓고 보면 일단 요 띄어쓰기는 확실합니다. 앞에 붙은 레 같은 경우에는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단어고요. 미제라블 같은 경우에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띄어서 쓰는데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글로 쓰는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헷갈려요. 한국어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 편찬 지침에는 전문어의 띄어쓰기라는 항목에서 전문어라도 책 제목이나 예술작품명의 경우에는 일반 텍스트에서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여기에 맞추면 레 미제라블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침의 다른 항목 중에는 서양 이름, 인명, 지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서양 이름에 접두어나 관사류가 붙는 말일 경우 아래의 처리를 따른다. 이렇게 해놓고 프랑스어 이름의 관사나 접두사는 그 뒤에 이름을 붙여 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레미제라블이 맞게 됩니다. 결국 프랑스어의 의미 그대로 쓴다면 레미제라블, 작품 제목을 고유명사로 취급을 한다면 레 미제라블이 맞다 이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레 미제라블이 맞다 이겁니다. 1999년도 국어사전에는 붙여 쓴 레미제라블이 올라가 있었지만 인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2008년에 레 미제라블로 수정을 했고요. 이후에 전문어라도 책 제목이나 예술 작품명의 경우에는 일반 텍스트에서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라는 항목에 근거를 해서 2016년에 다시 레 미제라블로 표제어 분석을 재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 미제라블. 근데 뭐 사실 이거 틀려도 작품 읽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물론 저도 신경 안 쓰고 살았었는데요. 작년에 고전의 고전 요거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띄어쓰기 어떻게 하지? 편집자님께 토스? 그래서 국립국어원 자료를 검색해보게 된 건데요. 마침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저보다 먼저 질의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고전의 고전 레미제라블 파트에다가 담아놨었는데요. 편집 과정에서 컷! 네, 이렇게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컷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전의 고전이 많이 판매돼서 개정판 출간할 수 있게 되면 다 살려낼 생각이고요. 그 전에 가끔씩 영상으로 내용들을 소개해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주제였던 표준 국어 대사전 편찬 지침, 요거를 보고 싶은 분은요,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파일을 보실 수도 있고요. 별도로 출판물로 판매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2015년 즈음까지 손질된 내용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내용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딱 정해서 이거다 하고 이렇게 고시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야죠 뭐. 네, 여기까지가 레 미제라블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별 쓸모 없을 것 같지만 알아둬서 나쁘지는 않을 지식.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작품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좋아하는 아저씨 사월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